우리가 구두를 놓는 데는 아궁이에 불만 고리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냉기 습기도 있어가지고 그 냉기 습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런데도 중점적으로 연구가 돼야 되고 또 만약에 그 굴뚝으로 센 바람이 역풍에서 들어올 때는 이 아궁 굴뚝으로 역풍을 해서 바람이 들어온다면은 이 고래 속으로 해가지고 아궁의 하열이 밖으로 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가 아궁으로 놓을 때는 아궁에서 타는 불도 연기가 꺼지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역풍을 방지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구조로서는 굴뚝에 물론 그 역풍 방지기 H여 이거는 형으로 씌운다든지 해서 이제 역풍도 방지하는 그런 방법이 있지만은 무음구들연구소에서 8연의 기법으로 축조를 하면은 특별히 굴뚝에 역풍 방지기를 설치 안 하더라도 이 아무리 센 바람이 불더라도 아궁으로 내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그 고래 바닥에 냉기가 바람이 불면 온기보다 차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아가 아궁 쪽으로 오는데 일반적인 그 고래 형식은 윗목이 높고 아랫목이 이렇게 낮습니다. 그래서 윗목으로 점점 높이 놓는 경향이 있는데 냉습은 윗목으로 이렇게 계자리로 빨리 흘러가고 쉽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윗목이 오히려 낮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궁의 하열은 오르는 성질이기 때문에 또 윗목으로 밀어야 되기 때문에 구들장도 윗목으로 갈수록 점점 높이 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궁의 하열이 위로 오르고 또 습기 냉기는 윗목으로 계자리로 가기 위해서 고래 바닥을 이렇게 낮추는 것이 8연기법에서 두 번째 육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이 굴뚝으로 바람이 역풍이 분다 하더라도 이 굴뚝 계자리에서 첫 번째 완충 역할을 담당합니다. 여기서 좀 머물고 해가지고 웬만한 바람은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센 바람이 불 경우에는 이 굴뚝 계자리를 건너가지고 다시 반 계자리에서 또 2차적으로 완충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고래 높이가 낮기 때문에 이 바람막이 뚝을 설치 안 하지만은 큰 절집이라든지 황실에 있어서는 고래 높이가 아주 높기 때문에 그 윗목의 계자리 앞에다가 뚝을 쌓는다든지 큰그 돌을 가지고 이렇게 쭉한 줄로 막아놓은 그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막이에서 세 번째로 역풍을 막아주고 또이 고래 바닥이 아랫목으로 올수록 높기 때문에 네 번째로 여기서 역풍을 좀 커버해주고 또 여기는 분행기 고래가 높을 경우에는 아궁의 하열을 바로 구들장에 붙여야 뜻이기 때문에 냉습에 저촉되지 않고 바로 붙여가지고 한번 붙은 불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뜻인 것입니다. 거기서 이 분행기, 분음이라고도 하고 분행기라 하는데 여기에서 다섯 번째 역풍을 막아주고 또이긴 밑으로 분음이 이것은 분음이고 이건 분음인데 건물 벽체를 떨궈가지고 아궁의 하열이 고래 속에 들어가는 구멍을 분헴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에 작은 구멍에서 여섯 번째 역풍을 막아주고 마지막에 이 아궁 윗입술을 좀 많이 내란 상태에서는 일곱 번째로 이 역풍을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일곱 가지의 역풍을 방지하는 것이 소소하게 나누면 일곱 가지지만은 대충 이렇게 안 나누고 굴뚝 계자리와 반 계자리 이 근방에서 어느 정도 역풍이 불더라도 다 막아져가지고 역풍이 아궁까지 오는 그런 일은 주로 없는 것입니다.